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대파 말린 건데요. 좀 큼직하게 이렇게 말렸습니다. 대파 말린 걸로 가지고 대파 곤전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릴 때는 싱싱한 거 말렸는데 말려지면서 이렇게 노래진 거라서 그냥 먹겠습니다. 대파를 이렇게 좀 굵직하게 썰어서 말렸고요. 조선 대파라고 해서 좀 가는 거 있죠. 보드랍고 좀 가는 거. 그걸 말렸는데요. 그거를 보통 우리 마트에 파는 그 대파 한 단을 기준을 했을 때 두 단에서 두 단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걸 제가 말렸습니다. 대파도 가능하면 싱싱한 걸 말려야지 말리면 저렇게 초록빛이 되는데요. 조금의 시들어져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분명히 초록색 말렸는데 말리고 나면 이렇게 조금 누래집니다. 이렇게 누래져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 이렇게 좀 밑에 가면 이렇게 누런 게 많습니다. 이렇게 좀 누래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려서 하겠습니다. 잎은 바싹 말렸는데요. 줄기는 아직 이렇게 약간 꼬들꼬들하게 그냥 덜 말려진 상태. 요 정도. 햇빛에서는 하루 종일 말려야겠지만 저는 건조기거든요. 건조기로 한 5시간 정도 말렸습니다.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두 종이컵 하고요. 넣겠습니다. 물입니다. 멸치 육수 대신 하셔도 돼요. 물 대신 올리고당을 100ml 종이컵으로 한 3분의 2컵 정도 하면 됩니다. 저의 종이컵은 한국에서 주로 쓰는 자판기용 종이컵 있죠. 6.5온스 그 종이컵입니다. 여기는 다진 마늘 3스푼입니다. 반 종이컵 되는데요. 한 3스푼 넣습니다. 진간장입니다. 한 종이컵 넣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족하면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요게 짭짤하긴 하거든요. 대파가 간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멸치 액젓을 이렇게 멸치 액젓 두 스푼 넣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당근을 한 개 채쳤는데요. 굵게 채쳤습니다. 절여지면 씹으면 식감이 나중에 꼬들꼬들해지거든요. 여기다 이제 대파를 넣고 무치면 됩니다. 대파를 한번 물에다가 씻어왔습니다. 녹록해진 대파를 넣습니다. 씻어서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이게 좀 녹록해지거든요. 그래서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로 바로 이렇게 무쳐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선파가 가늘고 부드러워서 이렇게 했지만요. 이렇게 가늘고 부드러운 조선파가 없을 때는 쪽파 말려서 하시면 됩니다. 바삭 말리지 마시고 힘없이 쭈글쭈글하게 말려진 상태 한 70% 정도 말린 상태에서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서요. 대파가 조금 수분이 촉촉해서 먹기 좋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놔두셨다가 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말라져 있는 부분이 좀 쪼글쪼글해서 먹는 거는 좀 부드러워진 다음에 먹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깨도 마지막에 뿌려주시면 됩니다.